10월 15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공모 절차 없이 고위 공무원으로 내정했습니다. 이사관급 소통협력관에 발탁한 것인데 이른바 캠코더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컸던 트위터 해경궁 김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닌 50대 남성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자신의 신체 검증을 자청하고 나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인천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으려던 롯데의 계획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계양산을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환경 문제와 교통 인프라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라 소각장 폐쇄 이전과 지하철 7호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주말 집회는 주민 성토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제주 포장마차 서명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 시장은 인천일보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도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한해 주차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주정차 금지 구역 99군데를 탄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르는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